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바빠서 제대로 연락도 못했네. 집배원 일은 어때? 할만해? 일이 바빠서 요즘 친구들을 못 만났더니 너무 힘들어. 그래도 뿌듯한 일이 많아서 보람이 있달까? 크크크.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찾아가면 굉장히 반겨주시거든.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죠? 아이고, 반가워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네. 덕분에 별일 없이 건강해요. 그럴 때마다 힘들어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 맞아. 복지 등기 서비스 시작하고 나서부터 일할 때 보람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아.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 저번에는 갈 때마다 자주 반겨주시던 어르신분이 계셨었는데 어느 날 찾아가도 반응이 없으셔서 이상해서. 이상하네. 집에 있을 시간이신데 왜 안 나오시지? 뭔 일 있으신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들어가 보니까 넘어지셔서 못 일어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 드리고 치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는데 참 다행이지 뭐야. 그러게, 진짜 다행이다. 난 저번에 단수 상태가 오래된 집에 갔었거든. 안녕하세요. 단수 단전 상태가 오래되셔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신가 해서요. 아, 그게 제가 실직한 지 1년이 넘다 보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요. 취직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해서.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네요. 제가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드릴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 나눠보니 실직하신 지도 오래되시고 구직도 잘 안 되셔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주민센터랑 연계해서 도움을 드렸는데 지금은 국민 취업지원 신청을 안내받아서 취직하셨거든. 지금도 가끔 마주치면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참 뿌듯하고 기분 좋더라고. 와, 진짜 뿌듯했겠다. 취직하셔서 다행이네. 아, 맞다. 저번에 웃긴 일 있었는데. 우편물이 한가득 쌓여있는 집이 있어서 무슨 일 있으신가 싶어서 찾아가 봤거든. 아,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집 앞에 우편물이 쌓여있어서 무슨 일 있으신가 하고. 네? 아, 그거요.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놔둔 건데 제가 나중에 정리할 테니까 놔둬주세요.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놔뒀다고 건들지 말라고 그러더라. 크크크크. 그랬는데 웃긴 건 지금까지도 우편물 그대로더라. 크크크. 크크크크. 진짜 웃겼겠다. 아, 이제 슬슬 밥 먹으러 나갈까? 안 그래도 요즘엔 혼자 사는 일인 가구가 많아져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늘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복지 등기 서비스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어? 눈 온다. 오늘부터 엄청 추워진다 그러던데 어르신분들이 좀 걱정되네. 내일 좀 찾아가 봐야겠다. 어르신 잘 지내셨죠?